다 빡세 운전이. 이쁘긴 이쁘긴 이쁜데 그래서 죽는다고 이쁘게 죽지 않을 거 아니야. 처참할 것 같은데. 어. 누가 여기서 왔어? 불 켜. 와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이제 오늘 여행 6일차고요. 여기는 크레이들 마운틴을 가는 길에 있는 어떤 호수인데, 가다가 저희가 어떻게 좀 길을 막 찾아보다가 뭔가 시크릿한 스팟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려와 봤는데, 보통 이런 데 사유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유지도 없고, 지금 보시면 여기 호수가 완전 호수 앞에까지 다 있고, 이렇게 호수가 한 방에 보이는 그런 스팟인데, 와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게 돼가지고 잠깐 여기서 좀 구경을 하다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6일차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냐면, 오늘 크레이들 마운틴 트레킹을 좀 할 것 같고, 제가 론서스턴으로 이동해서, 론서스턴이라고 하면 이제 호바트 다음으로 타즈메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거기 그 도시도 한번 둘러보면서 거기서 오늘은 저녁을 먹을 수 있으면 저녁을 먹고, 이제 다음날 호바트 이동하기 전까지 이제 중간 지점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자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다녀보다 보니까 국립공원이 상당히 일찍 닫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그래서 일단 국립공원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6시쯤 일어나가지고 바로 출발을 해서 거의 4시간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와 여기 올라오는데 막 이 캠퍼밴이 무거우니까 막 산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데, 심지어 막 이렇게 막 180도로 꺾이고 막 90도는 기본으로 꺾이고 이래가지고 거의 생사의 경계에서 있다가 바로 이제 도착한 곳이 여기입니다. 이런데 오면 역시 물수제비를 안 뗄 수 없어. 요우 좀 납작한데었나? 와 근데 이거 진짜 어제는 바다에서 놀았는데 오늘은 강에서 노는 것도 나쁘잖아. 아 근데 실패. 실패. 어제 돌이. 돌 하루 종일 고르실 거예요? 돌이 왜 이러지? 돌 고르는데 5초 드릴게요. 찾았다. 오케이. 이트. 갑니다. 예. 뒤로 던지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웜업. 자. 와. 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크레이들 마운틴에 도착했고, 가려고 했던 호수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에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호수가 있는 스팟이 이쪽이라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거기 호수 주변 도는 데만 2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몬스터? 레드불? 레드불? 2 레드불?
Several where, like several places like Cairns or like Brisbane, Gold Coast, and like Sydney somewhere, like everywhere almost in a famous place. In 48. But like, this is totally different. Yeah, very, very different. Yeah, very, very beautiful. Not big cities here, not lots of people. Yeah, that's true. 아쉽게도 야생 동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하네요. 낮에는 보통은 사람을 피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 보이는 게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크레이들 마운틴이고 이제 여기가 쭉 트레킹 코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진짜 죽인다. 진짜 멋있어요. 저기 뒤에 보이는 게 크레델 마운틴이고 이제 이게 호수 도브 레이크라고 해요. 도브 호수인데 아 진짜 괜히 크레델 내셔널 파크까지 이런 거 보러 오는 게 아니구나 싶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쁘다는데 진짜 많이 가봤는데 진짜 진짜 유니크. 유니크 그 자체. 와, 대박이다. 골자스한 느낌 있어. 이거 봐. 왠지 찾아보면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같은 데서 막 찍었을 것 같아. 나 여기 내려 아까 위에서 봐서 내려오고 싶었는데 여기 내려올 수 있게 했네. 신기하네. 여기가 트랙 밖으로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내려가 보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허락된 곳이 아니면. 근데 볼은 던지면 안 된다고는 안 돼 있었지. 여기서 물수제비를 떠도 될까 안 될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물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오. 물론 내일도 이제 폭포를 보러 트레킹에 가긴 하지만 그니까 단연코 진짜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저는 ENFJ잖아요. 어딜 가든 무조건 진짜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약간 활동적인 것들을 엄청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너무 좋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고 이렇게 걷는 건 사실 어디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걷는 시간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이렇게 느꼈었는데 뭔가 이번 여행만큼은 그냥 걷는 거 너무 즐겁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can be alone. Take me home. I'll get you elevated till we're levitating. And you know that I've been dreaming about you, girl. No, it ain't a mystery. So take me home. 이제 마지막 스팟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에서 10분만 걸어오면 돼가지고 보통 이 2시간 걷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쪽 부두가에서 보통 사진을 찍고 가시고는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지금 1시간 40분 걸어가지고 마지막 10분 남은 스팟에 왔거든요. 크레이들 마운틴을 내려와서 와 4시간 운전하고 2시간 트레킹하니까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바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론서스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카라반 파크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노지에서 자고 싶은데 물도 없고 막 이제 막 웨이스트 워 그 더러운 물이랑 막 그런 더러운 것들 덤핑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막 전기도 충전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한 이틀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카라반 파크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내일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캠퍼밴을 조금씩 청소를 해놔야 돼서 오늘은 딱 그 아저씨가 나이스한 베트남미스 레스토랑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내 구경도 할 겸 론서스턴 한번 돌아볼 겸 밥도 먹을 겸 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ut then you came back with flowers explaining for hours how you intend on winning me back. How could I have known you were still half detached? And I hoped things would change. But I know where you were last night. Yeah, I know what you did last night. I can smell her all over your t-shirt. Ooh, 엄청 잘 먹고 나왔습니다. 거기가 또 은근 맛집이었는지 저녁 시간 되니까는 사람들이 막 줄 서더라고요. 런서스턴 하면 또 같이 연관 검색어로 항상 뜨는 킹스브릿지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되게 메인 스트릿이 쭉 길게 늘어서 있는 모양이에요. Kingsbridge 앞에 도착했습니다. Kingsbridge 오다 보니까 느낀 게 저기 끝에 동네 끝에 있는 저희가 그 밥 먹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보통 타운 느낌이었는데 이쪽으로 걸어오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힙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호바트는 약간 그 관광객들이 많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냥 여기에 정착하거나 여기 놀러 오거나 놀러 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장박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이 만드는 분위기가 힙해요. 동네가 생각보다 힙해. 그리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뻐요. 약간 저런 분위기들이 쭉 있는데 여기 밝을 때 좀 되게 북적북적 거릴 때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술을 좀 싸게 판매하는 술 주류 할인점이에요. 주류 할인점인데 타즈메니아 왔는데 아까 봤지만 타즈메니아 와인은 마셔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타즈메니아 레드 와인 두 개. Hey man, 신난 친구들이네. 아무튼 타즈메니아 와인 두 개를 추천받아서 레드와인을 샀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아니고 내일 마시려고요. 내일 마지막 날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볼 건데 캐스트렉트 이제 협곡이 있어요. 협곡도 보고 이제 마지막 가볼 장소로 가서 그 타즈메니아 일정 거의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 여섯 번째 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Yeah.